안녕하세요. 큰님입니다. 오늘은 아크 서바이벌 서버 만드는 방법에 대해 Q&A를 진행할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안 되겠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걸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서버 목록이 검색이 안 되는 경우는 저 서버 인수랑 PVE 동굴 건축 사용이랑 두 개를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서버 매니저로 와서 이렇게 크로스 플레이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PVE 건축 허용이랑 엠벌 PVE 두개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체크하고 나서 저장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서버를 들어가면 바로 튕기는 오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크 플레이자가 DLC가 안 깔려 있는 겁니다. 네. 보통은 유료 DLC면 이렇게 에픽게임즈 런처가 뜨고요. 구매하라고, 이렇게. 일단 아크를 끄고, 스토어로 가서 아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DLC들이 무료인 게 있는데 이 맵들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료 DLC가 있는데 이 유료 DLC는 돈을 주고 사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 아일랜드 맵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디 아일랜드 맵으로 바꾸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속자한테 말해서 방화벽을 꺼달라고 해주세요. 일단 몇 시간을 연결 초과하면서 뜨길래 안 들어가길래 공유기 껐다켜 봤더니 된다고 하네요. 스킬 포워딩 설정을 하면 공유기를 껐다켜야 적용된다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에러, 필, 업데이트 이런 거 뜨면은 인스트 눌렀는데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제어판 가서 아크 서버 매니저를 삭제했다가 다시 깔아주세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에러도 그냥 삭제를 하고 다시 까시는 걸.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전 에픽게임즈 아크입니다. 에픽게임즈에서 받은 아크 상관없이 열수 있습니다. 시간 초과 문제. 서버는 뜨는데 시간 초과 문제. 이거는 그 문제예요. 그 공유기. DMG 설정을 안 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서버가 뜨는데 시간 초과가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유기 설정 편을 보고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뭐, 아, 그리고 제발 좀 이렇게 좀 묻지 말아요. 뭐, 어떻게 안 되는지 나한테 말해야지 알려주지는. 그냥 원래 인스톨 좀 많이 걸려요. 서버 켜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한 서버 키면 한 5분,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DMG 설정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해도 뭐 시간 초과 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이중 공유기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공유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저랑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는데 공유기가 이렇게 생긴 게 공유기예요, 보통은. 이렇게 뭔가 소코타 있어요. 이렇게나 뭐 이렇게든 뭔가 하늘로 솟아 올라 있거든요.
이게 컴퓨터로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유기가 아마 인터넷 모뎀에 연결돼 있을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안솟아 올라와 있는 것에. 이게 지금 이게 공유기라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모뎀이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게 공유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공유기가 중간에 또 한개더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DMZ 설정을 컴퓨터에서 하면은 여기까지밖에 DMZ 설정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DMZ 설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접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버가 그대로 연결 초가 뜨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거 선을 빼가지고 이게 바람직한 연결이에요. 공유기로 연결했을 때는 뭐 최대한 바람직한 건 그냥 이 모뎀에서 바로 연결해 주는 게 좋겠죠. 컴퓨터로.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베스트. 왜냐면 이러면은 DMZ 설정 같은 거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공유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쓴다면 이 DMZ 설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려면. 이래야지 연결 초과가 안 떠요. 이 문제들이 안 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드래그가 돼 있으면 이게 표시가 돼 있으면 서버가 로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엔터키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딩이 될 거예요. 기다리면. 꽤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음에 하면은 이거 한 5분 정도 걸렸고요. 계속 키면 킬수록 계속 빨라질 거예요, 아마. 제 영상에서 제가 빨라 보였던 이유는 다 편집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엄청 느려요. 오래 걸리니까 좀 기다리세요. 하고 배치. 아, 이분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 알아들었는데 또 올려놨더라고요. 어디 갔어? 처음 설치할 때 문서에 압축 풀기가 없다고 하고 반디집을 까세요. 그리고 뭐이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에픽게임즈에서 스팀으로 하는 친구가 같이 만날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도. 왜냐면 제가 계정이 없거든요. 스팀 계정은. 이거는 누가 스팀 아이디를 빌려주면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주세요. 어디까지 했어? 맨닌자에서 설치 버전 31194로 나와 있고 31181인데 구동이 되는 건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크 게임 서버랑 어이씨 아직도 로딩 안 됐네. 뭐야? 아크 게임 서버 버전이랑 아크 서버 매니저 버전이랑 게임이랑 버전 달라도 상관없어요. 따로 올라가는 겁니다. 버전은. 이 서버 버전 따로, 게임 버전 따로예요. 드디어 열리는 조짐이 보였네요. 이거 그냥 다시 설치하세요. 이것도 찾을 수 없다. 재설치해요. 그냥 서버 매니저 삭제하고, 삭제하는 방법 제어판 들어가 프로그램 제거해서 아크 서버 매니저 여기에서 제거 버튼 누르면 제거됩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해드려요. 공유기 사용하는데 포털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처음 프로파일 만들 때 기본 버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서버는 열리는데 연결 시간 초과해서 이게 이 사람도 공유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공유기는 DMZ 설정해야 됩니다. 이거 에픽과 상관없습니다. 설정 다 하고 인스톨해도 처음부터 인스톨하고 설정해도 되고 설정하고 인스톨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스팀 서버 안다는 건데 크로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에픽 게임즈 아크 이 방법으로 서버 열립니다. 이러면 서버가 구동이 된 거예요. 네, 엄청 오래 걸렸죠. 저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좀 기다리세요. 넘버 오프 콜스 6까지 나와야 서버가 켜진 거예요, 완전히. 그때 이제 서버 아크 들어가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거지. 한번 다치죠, 당연히. 빅 테스트 서버. 본인이 비밀번호 걸어놨는지 안 걸어놨는지 꼭 보세요.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면 이 암호로 보호된 세션 표시를 눌러야지 검색창에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안 걸어놨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비공식에서 암호로 세션 표시. 이거를 해야지 비밀번호가 걸린 채널을 볼 수가, 아니, 비밀번호 걸린 서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디렉토리 잘못 설치해서 그런 거니까 재설치하면 돼요. 서버 목록이 아닌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방법은 일단 IP 주소 있죠? IP 주소 이거 복사. 오픈 띄고 복사한 거 붙여놓고 콜론 7777. 이 7777은 이 번호 7777. 그래서 복사. 이제 싱글로 가세요. 싱글. 싱글로 가서 탭을 눌러서 이거 붙여넣기 해주세요. 복사한 거. 그러면은 짠 바로 접속합니다. 이거는 서버가 비밀번호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패스워드가 걸린 경우는 서버 목록 세션 목록으로 가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끝. 자, 다들 떠나자. 아크 세계로. 와, 아크가 공짜라니 대박. 대박.